아, 얘들 이것들 초짜구나. 그치, 야, 그치. 걸렸어. 좋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평당 건축비가 의미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평당 건축비 얼마예요?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집 지을 때. 그렇죠. 근데 평당 건축비 저도 제일 처음에 궁금해갖고 건축사 미팅할 때 대표님, 평당 건축비 그래서 얼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으세요. 맞죠? 얘들 이것들 초짜구나. 그치, 그치. 야, 걸렸어. 좋았어. 네, 여러분, 그집 짓기 할때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평당 건축비 얼마예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평당 건축비가 왜 의미가 없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달랍니. 네, 출동했습니다. 모든 설명을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 설계 측량, 그죠? 요거 생각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집 지을 때 설계 측량비, 우리 설계 보통 이런 것들 허가빵이라고 하죠. 허가빵 요거 한 기본 한300 들어갑니다. 그죠? 측량 얼마 들어가요? 땅마다 다 달라요. 그쵸, 달라요. 어떤 분은 100만 원부터 뭐 많이 짓는 분들은 뭐집 짓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많이 나온 땅은 500만 원까지 나와요. 뭐집 짓는 땅이라니까 너무 큰 평수 말고요. 집 짓는 땅 기준으로 할게요. 한 500만 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해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8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설계를 자기는 따로 하고 싶어. 맞아. 집을 조금 이렇게 모양 이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구조대로 할 거야. 그러면 요거 플러스 요거 한 500만 원더 줘야 돼요. 그리고 저 여기 이웃분 1,000만 원 넘게 그러니까 줬대요. 그런 분도 계세요. 이건 제일 최저를 지금 저희가 잡는 건 최저. 이거보다 더쌀돈 없어라는 가격을 잡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한 500만 원더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만 해도 벌써 1,3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간과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집 지을 때 보면 한20% 더 잡아라, 30% 더 잡아라 하는 금액 중에 그게 이거야. 자, 맞아요. 일단 요거고요. 그리고 평당 얼마요 할때 이거 안 넣으세요, 보통.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 넣어야 돼요, 원래. 두 번째, 세금. 세금은 평당 건축비에 넣어야 될까 안 넣어야 될까요? 우리 기준에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보통 안 넣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이 갈려요. 맞아요. 평당 건축비에 세금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건축사무소 가서 물어볼 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안 돼. 근데 우리 개인끼리 얘기할 때는 평당 건축비를 또 넣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저희 같은 경우도 넣어서 얘기해요. 평당 건축비 얼마야? 그럼 우린 여기 집 짓는데 들어간 돈이 세금 포함 다 얼마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뭐500 얼마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인데 보통 건축사무소 갔을 때는 요게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애매해. 그래서 요걸 일단 빼요. 왜? 어쨌든 건축사무소에서는 뺀다고. 근데 개인끼리 얘기할 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물어볼 때 보통 이런 의견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걸 포함할지 말지 모르겠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대해서는 의견이 없어요. 보통 맞아. 잘. 그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평당 건축비는 요것만 보통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야? 기초, 골조, 내장, 외장, 지붕, 뭐 외장 단열, 창호, 내부 마감, 외부 마감,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보일러, 신발장, 싱크대. 요까지가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요것만 갖고 얘기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막, 우리 평당 500 줬다고, 오, 뭐, 이만큼만 하는데 500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요것도 포함하고 요것도 포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우리 집 평당 350밖에 안 나왔어? 이러는 분도 있어요. 아니, 무슨 집 짓는데 요새 비싸다는데 왜 그렇게밖에 안 나와? 오이도 지어서 되게 싸게 지었나? 보면 이런 거다 포함 안한 거예요. 이런 거 맞아요. 포함 안한 거예요. 맞아요. 아,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왜 평당 건축비가 의미가 없냐? 사람마다 집 짓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맞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저희 옵션상으로 빼놨는데 보일러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 계세요. 좋은 걸로 뭐 지열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 단열을 EPS로 한 번 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경량철골로 지었지만 외부 단열을 한 번 더 했어요. EPS로 70mm를 더 했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스타코 마감했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러면 이거 추가금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외부 마감재 업그레이드 이걸 뭐 또 세라믹 사이딩으로 하겠다 자기들은 이런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또 내부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뭐 대리석을 넣는다든가 바닥하고 그 벽 쪽에 거실 벽 쪽에 그다음에 뭐 바닥은 또 그 원목을 했는데 헤링본으로 해달라고 아시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거 헤링본으로 이거 시공비가 더 올라가요 또 그다음에 뭐 아트월을 하겠다 또 뭐 원목 천장에다 원목 루바를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뭐 벽체 단열을 우리는 한 번 더 하겠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기본 벽체는 그냥 이펙트 들어가잖아 소위 말하는 스티로폼이 들어가잖아 단열재가 근데 그걸 우레탄이나 글라스울 뭐 미네랄울을 사용하겠다 이러면 또 단가가 한 35에서 50% 또 올라가요 그다음에 창호 또 업그레이드 있죠 맞아. 뭐 시스템 창호라든가 수입 제품 사용하면 또 몇 배로 올라가기도 해요 맞아. 그다음에 조명 그죠? 저희도 이제 조명, 거실 조명은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건데, 이런 조명들도 그냥 기본 등 있죠? 네모난 거. 방등이라고 부르는, 이 네모난 거. 이런 것들은 한 10만 원씩 밖에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조명, 거실에 놓고 막 85만 원짜리 이런 거거든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조명만 해도 몇백만 원이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샹들리에는 더 비싸고.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열교환기. 저희도 열교환기 또 했거든요. 300만 원이에요. 맞아요. 그럼 냉난방기. 그죠? 이제 시스템 에어컨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데크, 렉산, 썬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 옹벽도 자기 지대가 조금 높아서 산을 뒤를 좀 깎아야 돼요. 그럼 옹벽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 옹벽.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구리 코일 매트 이제 방통 치고 나서 열이 방 전체에 빠르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시멘트나 몰탈이 열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 구리 코일 매트를 많이 깔아요. 근데 이것도 또 돈이 또 한 15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참고로 또 서비스로 해줬습니다. 얘기 잘해서? 서비스로. 요 이제 조경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울타리 해야 되고 대문 넣어야 되고 잔디 해야 되고 파고라 해야 되고 CCTV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아, 건축비에 들어가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아니죠. 아 들어간다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집을 나는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다 추가해서 그럼 그분은 이거 건축비에 포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건축비예요. 맞아. 그러면 이분은 평당 얼마예요? 평당 우리 건축비 700만 원 나왔어. 그럼 집 왜 이렇게 비싸게 지었어? 사기 당했나 보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막 안에다가 막 엄청 해놓으셨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치. 그래서 평당 얼마야라고 묻는 게 의미가 없어. 되게 의미 없는 짓이. 맞아, 맞아. 되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뭐 5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세요 하는 건 설계, 측량, 세금, 주택 기본 이 옵션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옵션이, 여기서 이제 옵션은 몇 개 안 들어갔죠. 뭐 열교환기, 그 다음에 데크, 그 다음에 뭐 냉난방. 외부, 그 다음에 냉난방은 빼고 그래. 우리 또 냉난방기는 안 냈어요. 이건 가구니까. 에어컨은 가구잖아요. 저희는 매립으로 안 하고 그냥 기립식으로 싼 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또 이거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평당?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27평을 저희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27평을 지었는데 평당 500만 원에는 좀 넘게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비싸게 지었어 이래. 근데 어떤 분은 47평을 지었는데 우린 평당 400 들었어 이래. 여기는 엄청 싸게 지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기도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 집을 크게 지을수록 평수를 넓게 지을수록 평당 단가가 내려가요. 물론 너무 크게 지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왜냐면 왜 이유가 있어요. 자, 기초를 요만큼 치나 27평용으로 치나 47평용으로 치나 가격은 시멘트 몰탈값이 차이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공인비가 똑같다. 그래서 집을 일정 수준까지는 크게 지었을 때 평당 단가가 더 낮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어차피 집을 할 때 그분들이 오는 공인비가 제일 비싸요. 집 지을 때. 그러면 27평을 지으나 47평을 지으나 공인비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얼마 차이 안 나요. 공인비는. 공인비는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제 자재값만 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크게 지었는데 되게 싸게 지었다가 아니라 이거는 작게 어떻게 보면 작게 지을수록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호도를 연결해. 그죠? 뭐 전기를 연결해. 뭐를 연결해. 이런 것들은 이게 27평이든 47평이든 100평이든 똑같이 들어가요. 맞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평당 단가에 넣어버리면 평당 단가가 확 올라오겠죠. 왜? 여기는 500만원 나누기 27을 해야 되고 여기는 500만원 나누기 47을 해야 되니까.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은 평수를 지을수록 평당 단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집을 이제 건축하러 갈 때 평당 가격을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설계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골조, 내장, 지붕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걸 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거 견적을 줘요. 가견적을 그냥 줘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린 이거 추가할 거예요. 이거 추가할 거예요. 이거 추가할 거예요. 이거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거 추가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땅은 옹벽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해서 다시 보내세요. 되돌려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주세요. 그럼 또 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검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조명은 이걸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바닥 시공은 이런 헤링본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 벽체는 대리석으로 할 거예요. 한 면만 할 거예요. 아니면 이쪽 앞에하고 뒤에하고 두 면만 대리석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 상부장은 안 할 거예요. 하부장만 할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을 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 식탁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어떤 제품으로 할 거예요. 어디 메이커 걸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내셔야지만 정확한 평당 단가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공했을 때 평당 단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맞아요. 이러면 아 이분들 공부 많이 했다. 얘들 상대로 장난치다가 선방까지 날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건축 그 집 짓는 분들이 아씨 뭐지? 공부 좀 했는데 이러면서 장난 안 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건축사무소를 돌면서 많이 문의하고 다니시다 보면 자기만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리스트를 완성한 다음에 그때부터 건축사무소를 찾아가서 그 똑같은 걸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했을 때 평당 단가 얼마예요? 이렇게 시공했을 때 평당 단가 얼마예요? 이렇게 시공했을 때 평당 단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단가가 맞는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는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평당 단가 얼마예요? 그러면 바로 야 진행시켜 호구 왔다 호구.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공벽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네. 이런 거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이런 게 추가금 엄청 세게 불러요. 맞아요. 네. 왜냐면 미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추가 공사 들어가면 뭐 사람 다시 불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 일정도 좀 바쁜데 미리 얘기하시는데 이러면서 이걸 되게 세게 불러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썬룸 이런 거, 렉산, 데크 이런 것들 다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나 데크는 미리 얘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요. 근데 특히나 요 썬룸이나 렉산 이런 거 하,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싸니까 안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러면 또 세게 불러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썬룸이나 렉산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자, 가로 길이 얼마, 높이 얼마, 자재는 어떤 거, 이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맞았죠? 그리고 썬룸을 해도 자, 여기 폴딩 도어 몇 개, 여기가 1.2m짜리 6개, 그다음에 어떤 제품으로 여기 레일로 할 건지, 열리는 방식은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할 건지, 한쪽으로 밀어서 할 건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나중에 거기서 자재라든가 시공 갖고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싸게 짓고 잘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끝내고 효율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소비자한테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을 고선까지만 딱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저희는 어쨌든 싸게 짓고 싶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상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 한계선을 잘 파악하셔서 많이 아신 다음에 요구를 하시면 그분들도 쉽게 그런 부분에 갖고 이제 장난을 못 치니까 그렇게 좀 저희 그 자기닥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 많이 하셔갖고 합리적으로 어디 가서도 좀 아, 이 집 잘 지었네. 아, 이 집 따뜻하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 지으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이런 분들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네. 건축사가 나쁘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 이런 거 좀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걸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다 저희가 먼저 챙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 왜냐면 시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평당당 오자마자 평당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치. 당연히 싸게 부르죠. 그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맞아요. 고객이 왔어. 근데 여기 평당당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어, 저희 800이에요.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일단 350 불러. 최대한 기본으로. 어, 김구나 일단 300 불러. 300. 일단 300 뻐꾸기를 막 날려. 뻐꾸기를 막 날려갖고 이제 아, 나중에 사장님, 사모님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추가해야 되고 저것도 추가해야 되고 요새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계약금 입금되면 이제 말 바꾸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니즈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면 그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공사를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어, 일정 부분 아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합리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정보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당 단가가 의미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